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저서를 한건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은 날조한 징용공 없는 문제. 일본인, 굉장히 한국을 잘 아시는 일본인 저자인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분이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이우연 박사님이 오늘 번역하셔 가지고 저자 대신에 오늘 이제 저자의 논리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신 것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징용공 문제를 제가 한몇해 전에 좀 어떤 분의 평전을 쓰면서 그 부친이 북해도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북해도 함께 가신 아내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당시의 상황을 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가혹하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오늘 이제 이걸 가지고, 징용공 문제의 실체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연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성함만 듣다가 이렇게 예. 뵈니까 영광입니다. 저는 이우연 박사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니까, 옛날에 책을 쓸 때, 그 박사학위 논문, 그 조선조 말기의 그 산림 부분을 다룬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언젠가 한번 야,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이저 노력이 많이 들어갔을까. 그 논문 제목이 뭐였습니까? 정확하게. 조선 후기 조선 대략으로 괜찮습니다. 한국 아예예 조선 후기 산림 소유 제도와 임상의 변화. 임상이라고 하는 건 산림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임상의 변화, 이런 딱딱한 제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업용 출판으로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름이? 최근, 예. 한번 이렇게 한국의 산림소유제도와 예.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년, 1600년이면 대개 조선조면 언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조선 후기부터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앞에서는 조선 1400년경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 이 한국에서, 박사님, 오른쪽 살짝만 되게 조금만. 예, 예, 이쪽. 됐습니다. 딱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멋진 책을 하나 남기셨네요. 저는 굉장히 높게 감사합니다. 평가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와, 항상 그 북한을 볼때 북한의 그 산자가 헐벗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해방 전후에 서울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또 구한말이라든지 이때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남긴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뭐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예,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산림녹화가 잘 때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앞에 우리 선대들이 치산치수 산림녹화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된 거라는 걸다 까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대개 문명이라는 것이 산림이 황폐해가면서 토지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되게 몰락을 하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저 조선 후기에 학위에서 찾아낸 거를 약간만 좀 이렇게 압축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오신 분들한테. 우선 조선 후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 후기에 산림황폐화가 굉장히 극심해 가지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를 초래하는데, 그 경로가 우선 산림이 황폐해지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조선 같은 경우에 농사가 문제인데, 농업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국가가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여지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국가도 힘을 못 쓰게 되고 국가는 힘을 못 쓰게 되고 조선왕조의 백성들은 못 살게 되고 이러니까 왕조가 붕괴될 그런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실 때는 다그 토지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 고문서 같은 걸다 뒤져서 조사를 하신 거죠. 그 조사는 제 지도 교수이신 이영훈 교수께서 많이 하셨고, 이젠 소장료 지대를 이영훈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소장료다 지대다 하면은 토지 생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임금도 즉 노동 생산성을 드러내는 지표인 임금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와서 아니 전근대 사회에서 토지 생산성도 떨어지고 노동 생산성도 떨어진다면은 이건 한 문명이 붕괴돼가는 징조인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 문제 왜 생겼을까 하는 이유를 찾다가 이거는 살림이 헐벗어서구나. 그때 상당히 힌트가 되었던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에 있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우연 박사님 그 글을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그 문명의 부침이라든지 현대 국가의 결국은 그 번영이라는 것도 가만 계시죠. 여기 왜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총균쇠 그리고 문명의 붕괴라는 책을 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사례로서 예를 들어서 실패한 사례가 있지만은 성공적인 사례로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을 들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쿠가와 시대 때도 살림을 푸르게 보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사례가 예를 들어서 이스터 섬 같은데, 이런 데는 그 문명이 살림을 보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해갔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환경 예, 붕괴로 인해서 문명까지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역사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그런데 이우연 박사님 그 박사학위 논문 한번더 보여주시죠, 이렇게. 한번더 책을. 없었습니다. 이거 아주 정말 글작이었습니다. 한국의 살림 소유 대단히 제도와 감사합니다. 정책의 역사.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지금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조선 말기에 살림 정책의 실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거였구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심은 사람이, 심고 가꾼 사람이 그걸 거둬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유교적인 이념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 모든 땅은 왕의 땅이고, 또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왕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땅이다. 이런 유교적인 이념이 끝까지 지배적이었고, 조선왕조는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도 임야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는 꺼리고, 약탈하게 마음대로 배쓰기는 하고, 그야말로 과소비, 과대소비, 과소 투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자원이 고갈되게 되는 그 거죠.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공유주의의 비극 문제가 발생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전용, 정말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게 그게 사적 소유권을 불명확하게 정의하거나 그것을 약탈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문명이나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박사님께서
번역해내시고 한 책들, 그 책에서 주장하시는 바가 외국에만 있거나 아니면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바로 조선왕조가 왜 망했나 하는 데서도 바로 그 실체적인 교훈이 있다고 거기 그렇게 지금 볼 이제 수 있는 이우연 것 같습니다. 박사님을 제가 오늘 이제 모시고 이제 징용공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쭈는 거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많은 종류의 정책이나 제도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궁핍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겠느냐. 결국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도를 잘못 세팅하게 되면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도대체 지금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제도에 의한 인센티브의 변화, 그에 따른 사람들 행동의 변화,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성취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게 참 슬픈 거죠. 정책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그 이우연 박사님 그 조선 말기의 산림 정책 변화가 토지 생산성을 저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게 그냥 다 바로 지금 현재 문제하고 오버랩이 돼 가지고 현재 문제로 바로 다가오더라고. 아, 이게 제도 변화를 이런 데서 사람들이 배울 수가 있으면은 나라를 어렵게 하거나 이렇게 안할 건데. 결국 모든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면은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생산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게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러기 위해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갖 형태의 약속, 제도가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그저 국민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분할 이 다루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라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참 당장 돈이 생기니까 좋지만 그 아이들이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못 구하는 그런 친인척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한 단계 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 한국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정부가 쓰는 돈이 그것이 공짜가 아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못한 게참 결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더 책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 이우연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경제사학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그걸 이 뭐라고 부릅니까? 경제사학 가운데서도 환경사라고 하고 한국의 또는 산림 소유 제도와 수량 경제사, 수량 경제사, 예, 한국의 산림 소유 제도 정책의 역사. 예, 어쨌든 참.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대단히 사람은 감사합니다. 살다가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그렇게 아니, 굵직한 보시는 소재가, 분이 있었다는 게 저로선 예, 놀랐습니다. 사람은 가더라도 저기 보면은 그 서울대학교에 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바로 제 지금 스튜디오에 바로 앞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어떤 책을 쓰셨는고 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그 중국 역사에서의 자유주의의 어떤 뭐 발전사 그런 부분을 썼는데 그렇게 큰 책은 아닌데 에뭐 항상 이렇게 어디 가더라도 저 책은 절대 버려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인상적인 책이니까 살면서 그렇게 좋은 책을 쓰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 우리 저 시청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징용 문제, 예, 징용 문제, 징용 문제고 또 저는 집이 이제 경남 통영이고 그 항남동이라는 그런 과거에 선주들이 주로 사는 데에서 주로 외식 그 건물들이 도열돼 있는 그 일본인들이 대부분 살았던 그런 마을 그 아주 중심지에서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일본의 제도,
일본 사람이 남긴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징용 문제를 우리 사회에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이 니시오카 스토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을 아주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저자가 어떤 분입니까? 예, 저자는 한국에서 수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왜냐하면은 니시오카 스토무 선생이 처음 조선에 대해서 북조선과 한국과 북조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첫 번째 이웃이라는 점이 있었고, 이웃나라라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인들을 북한이 납치했습니다.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 실천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니시오카 선생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문제 아니면은 일본과 북조선 문제, 북조선과 한국 사이의 문제는 또한 이 역사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 나라의 관계, 두 나라의 관계, 하나의 괴뢰 정부와의 관계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위안부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징용공, 정확하게는 이분이 표현하는 전시 노동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예, 책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좀그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은 그 제가 볼땐 탈사실의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이 있더라도 사실을 그냥 자기가 사실을 정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뭐 이렇게 한미의 이제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징용공 문제도 사실이 뭐냐? 예. 그러니까 지금 뒤에 이렇게 뭐 미화하거나 어떤 정파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사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오늘 이분이 보는 사실이 뭔지 예, 그 부분을 한번 탐구를 하겠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저는 전남의 한 시골에서 남편이 먼저 가서 북해도에 징용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2년 차인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 아내를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1년 6개월 정도를 계시다가 해방을 맞이했던 일본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부부 중에서 남편분은 돌아가시고 그 아내 되신 분이 생존해 있어 가지고 소상하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 북해도에서의 징용 생활. 그리고 이제 그때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노무현 정부 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 인터뷰를 다 남겼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를 읽어보면서, 아, 이 실상이 이랬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좀더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2018년 10월 달에 그 이제 대법원에 소위 그 징용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 이제 한일 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키는데, 이바지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2018년 10월 달에 판결을 내린 대법관 되시는 분이 지나치게 낭만적인 견해를 가지고, 지나치게 애국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한일 관계를 그냥 벼랑 끝으로 내몰아 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4명 가운데 징용 노동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이렇게 이분이 지적하셨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들은 징용,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조선인들을 노동자로 데려갔는데 그것 자체를 징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노동자로서 조선인들을 데려간 거는 징용은
전쟁이 시작된 1937년 전쟁은 시작되었지만 조선에서 징용으로 노동자를 데려간 거는 1944년 9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939년부터 바로 징용이 실시되었지만 조선인에게 대해서는 아, 저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위해서 힘을 쓸것 같지 않다. 역시 조선인은 조선인이고 일본인은 아직 일본인이고 이렇다는 걸 일본도 알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징용이 시작된 것은 1944년 9월부터인데 그렇게 해서 징용으로 일본에 간 조선인이 약 3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징용과 다르게 여하튼 전쟁이니까 일본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데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해 간 거는 일본에서 징용을 했던 시기와 동일하게 1939년 9월부터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모두 39년 9월부터 모두 징용되어 있는 된 걸로 알지만은 1939년부터 1944년 9월까지는 기본적으로 모집하는 형태였습니다. 상업용. 모집하는 형태였다는 거죠. 예.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예가 2018년 10월 30일에 판결을 받은 일본 제철의 간부 네 분이 1억 원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1944년 이후의 간부들, 즉 징용되어 간 분들은 한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일본에 가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일부러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고 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고, 아니면은, 일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갔다는 것이, 이네명 모두 그래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원해서 모집에 응하고, 시장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갔다는 것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아, 그 사실을, 그 판결문에도 나오는 그 사실을, 일본인인 니시오카 선생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참, 오늘 저 이우연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편견 같은 걸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뭐, 여러분, 되돌아보면 역사라는 것이 대개 보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지배하에 들어간 것도 그게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예, 이제 뭐, 우리도 자신감을 가질 때가 됐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강제징용, 국가 차원에서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한 것이 1944년 9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것이 1945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그전에는 이제 북해도라는 이런 데를 많이 가셨는데, 조선이 그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그런 인민 가는 거가 꿈이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이제 지금 문헌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항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몰려오니까, 일본 정부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죠. 이 사람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냥 계속 임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그 출구를 만주에 그것도 출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또 그런 걸 만들던 뭐 그렇습니다. 출구를 그쪽으로 하면 좀 사람들이 적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공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의 2년이 경과된 2년이 지난 뒤에 부인을 일본으로
초청하셨던, 그 당시에는 2년이 돼가지고 부인을, 가족을 초청하면은 그 비용을 모두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을 일하고도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이제는 2년이 됐으면 숙련, 기술적인 숙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택을 주고, 또 가족을 데리고 오면 가족 수당이 그 당시에 월급의 20 내지 30%가 되는 가족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공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부 두 분의 경우도 처음에 갔을 때는 징용의 형태로 간게 아니라 모집의 예. 형태로 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모집 형태로 경우들입니다. 신랑이 갔고, 아, 그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자기를 데리고 부산항에서 예. 배를 타고 갔는데, 후쿠오카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기차를 타고 이동한 걸 하는데, 아, 북해도는 어느 지역인지 잘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보통 회사원처럼 탄강에 갔다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탄강에 견학을 한번 정도 갔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주일, 그러니까 그 쉬는 날, 휴식일에는 소풍을 간 기억도 있으시고, 소풍을 간 기억도 있으시고, 그때 이제 야물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송금을 한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게 노름을 많이 했대요, 화투를. 화투를 하고 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신랑은 예, 술을 좀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없었다. 근데 그 증언 내용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수행했던 그 대규모 징용공의 인터뷰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강조하는 것은 분식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볼수 있는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도 제가 오늘 느낀 거는 그 일본인 학자들이 아주 독창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좀 떨어지지만, 사료를 모아 가지고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은 굉장히 진지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018년 10월 달에 대부분이 징용 판결에서 원고 4명 가운데 단한 명도 징용 노동자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아마 김 무슨 판사님이신데, 2018년 10월 달에 판결을 내리신 분이. 예, 내가 판결문을 볼 때도 너무나 낭만적인, 사랑은 낭만으로 해야 되는데, 판결은 쿨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뭐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이제 비용을 지르는데, 또 이제 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법학자나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국제법 위반 사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이 책의 필자가 국제법 위반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1965년에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해결되어서 그 당시 표현으로, 1965년 표현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그렇게 해결된 문제를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다시 문제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 상태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며칠 전에 위안부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징용공 판결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전쟁을 위해서 조선인을 동원한 것, 노동자가 되었건
위안부가 되었건 동원한 것은 불법이다. 첫 번째, 조선을 병합한 게 불법이므로 전쟁을 위해서 조선인을 동원한 것도 불법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동원을 하는 과정과 동원을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을 사역하는 과정 자체가 반인도적이었다. 이런 주장인데, 이 저자는 그 당시에 이 저자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 저자는 첫 번째로 그 당시에 국제법적으로 조선을 병합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전쟁을 했던 것은 만약에 그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면은 어떤 사태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묻고 있고 이분이 다른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이 징용을 해서 조선인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는데 그 과정이 반인도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또한 일본의 많은 소위 자유우파들이 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만 하지 정말로 조선인들을 데려가서 어떻게 조선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니시오카 상은 조선인들을 데려가는 과정이나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그세 번째가 이 저자의 주장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그 당시 전시 상태 하에서는 노동력이 굉장히 귀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차가 되면은 이 고향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가족이 있으면 데려오게 한 것은 그 인센티브란 측면에서 보면 가혹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항상 이해를 사물을 볼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진영을 나누어 가지고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에 모든 게다 눈에 가려지는 거죠. 그 당시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도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었고 사람 사는 대로 굴러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없으면 부인이 없으면은 번 돈으로 탕진하게 되는데 뭐를 해가지고 탕진하냐면은 이 탄광에도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을 위한 조선 여인들이 있는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탕진한다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탕진한다거나 아니면 도박을 해서 탕진한다거나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술, 여자, 도박 그야말로 주색잡기죠. 여기 이것으로 인해서 탕진하게 되면은 당장 조선에 돈을 못 붙여서 조선에서 이 악평을 들어서 나빠질 뿐만 아니라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러면 그 다음날 일하기 힘들어지는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조선인들이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조선인들을 불러오기 위한 정책을 회사나 일본 정부가 총독부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탄광을 해 나가는 그런 업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될지 이게 다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항상 이렇게 사물이나 현상을 볼때 감정이 아니고 동기라든지 인센티브 중심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그걸 항상 이렇게 그냥 과하게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든 이번에 그 보시면은 이 징용 판결이란 부분들이 김인환인가 뭐 그런 분이시죠. 그런 대법관이 판결을 내리셨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밀어넣고 또 한일 국교 단절도 낳을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보면은 그 혐한 감정이라는 거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단어가 당신들 어떻게 믿겠냐 이런 단어가 참 문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몇번 사과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예를 들어서 차라리 한국과 단교해야 된다 심하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신 노동자에 대한 판결이나 아니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위안부에 대한 판결 같은 판결이 한두 차례 더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일본인들은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가 지난해인가 광화문 집회할 때 일본의 나고야에서 오신 분을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그분을 참 젊으신 분이던데 좀한좀 내가 미안하다고 그게 60만 정도가 사는데 이렇게 해서 그 60만들이 다 생계를 그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모국에서 그냥 가만둬도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르니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겠냐고. 그 내가 진짜 진심으로 당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그게 참 보면은 좀 사려 깊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면은 뭐 일제 치하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어떻든 산업화되는 과정에 저는 이제 산업 이 현장을 많이 이 젊은 날 봤으니까 그러면 그 부품 국산화 과정 현대자동차가 미쓰비시 엔진을 도입해가지고 거의 99% 정도 국산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볼트, 너트, 베어링, 엔진 모든 게 일본 엔지니어들의 그 음으로 양으로 그냥 알게 모르게 눈 감아주고 공장 가고 나면 그냥 김상 이거 사진 촬영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화장실 가서 자리 비워주고 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그 당시에 포항제철 같은 경우면은 이병철 회장도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신일본제철이라든지 일본의 재계 인물들이 식민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부담감, 미안함, 그다음 그걸로 인해서 분단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그런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포항제철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런 좀 이렇게 좀 대성적 차원에서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받은 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책에서 예.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본것 중에 하나가 이 친윤공들의 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8년 10월 판결에 대법원 판결에 원고들과 같이 징용으로 간게 아니라 모집으로 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징용으로 간 사람들의 수기가 이 책에 나오고 있는데 이 책에서 그 수기 중에 한 부분에서는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인들이 이 조선인들 징용으로 온 조선인들을 환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한국인 정충혜 씨가 이렇게 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하면서 전쟁 때문에 이렇게 와서 고생한 것을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 일기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일본인들에게는 확실히 식민 지배 그리고 식민 지배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들의 전쟁에 조선인들까지 참가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이 여러 가지
좀 부당하거나 아니면 과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의식이 일본에선 지배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식민 지배를 당했고 주권 없이 36년을 우리가 통치했었고 전쟁 때는 또한 어떤 식으로든지 동원을 했었다. 이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안부 문제, 징용국 문제 때문에 그런 의식,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일본 사회에서 오히려 이상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 야후재팬 같은 데 가죠. 예를 들어서 한국 네이버와 같은 거죠. 그런 데서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 2018년 소위 징용공 전신노동자 판결 이후에 확 달라져 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31살, 그러니까 1991년인가 90년인가에 일본의 나고야 대학에서 잠시 아, 개근연구로 체류를 예.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참 젊고 하니까 일본이 한참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좀 주춤거릴 때니까 주말 되면 일본을 구석구석 이렇게 기차 여행을 했어요. 배낭을 메고. 아, 예. 네, 그래서 아주 귀한 경험이었는데, 그게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학구열이 높았겠습니까? 예. 그런 데를 다니면서 뭘 느꼈는가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이렇게 근대화를 잘했을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야물게 근대화를, 어쩜 이렇게 네덜란드, 영국, 독일 걸다 도입해가 어떻게 이렇게 복제판을 완벽하게 만들었을까? 이 제도를 거의 고스란히 그냥 조선에 그대로 이식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는데 그런 민법, 상법, 형법부터 시작해서 뭐 도로망까지 시작해가지고 이 제도 위에 그냥 우리가 그냥 예, 이 나라를 펼쳐지는 일으키는데 근대화에.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좁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더할 수가 있으면은 훨씬 더 과거사에 대해 좀더 이렇게 관대해지고 이렇게 할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이 여행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근대화도 있고, 이 노무동원 노동자, 대략 72만 4천 명 정도로 보는 그 노무동원 노동자들이 일본의 공장, 탄광 이런 데 가서 일했던 경험이 참참 그야말로 근로자가, 예, 제도적인 근대화도 있었다면은 제도적인 근대화도 중요하고 또 오히려 전쟁이라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가서 근로자가 되게 근로자 경험을 쌓고 그 사람들이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후 공장에서 중심적인 근로자가 되고 탄광에서 중심적인 근로자가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좀 이렇게 다면적으로 보려고 해야지. 이제 사회생활도 과거에 이렇게 좀 하고 이러면서 보면은 일본인 친구도 있고 또뭐 중국인 친구도 있고 미국인 친구도 있고 하지만 내가 늘 사람들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밥 먹을 때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렇게 내가 묻죠. 밥을 먹을 때 내가 먹을 때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 먹다가 밥을 좀 흘리더라도 아 밥을 흘리는 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이웃이다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하죠. 가장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어긋나니까 그러면 이제 저자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좀 어떤 겁니까? 그 책에서. 아, 일본인 이 책, 시각에서. 저는 경제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저는 징용 문제, 전시노동자 문제를 다루면서 역사적인 측면만 다뤘는데,
이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시오카 장은 기본적으로 현실 정치, 현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안부 문제를 징용공 전시 노동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의 사정 그리고 그 문제가 북한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많이 배운 바였고 우리 독자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은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가 마치 한국인들이 우리가 피해자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이런 문제를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전시노동자 문제, 징용노동자 문제도 먼저 제기한 사람들이, 먼저 이걸 문제거리로 만든 사람들이 일본의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일본의 조총련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먼저 역사에 대해서 먼저 왜곡을 시작한 거지요. 이우진 박사님, 예, 조금 그 예. 위치에 유지해 주시면 이렇게 나가, 아, 예. 예, 말씀 먼저 계속 하시죠. 일본에서 일본의 좌파들이 먼저 그렇게 불을 질러 놓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한국으로 수입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입되면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소위 피해자 그리고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의 정부나 아니면 한국의 사법부가 아우성치면은 네 번째로 일본에 서뭐 돈을 위로금이건 무슨 형태로건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물러서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 이런 일본의 그 자유 우파가 볼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문제가 어떻게 두 나라 사이에서 문제가 되면서 서로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켜가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 니시오카 선생의 그 가장 중요한 요구라고 그렇게 보고 그 이제 있습니다. 말씀을 그런 악순환에 이제 벗어나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뭐 우리가 한일 관계를 떠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이게 없습니다. 예.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파가 이 샌다는 말이 있듯이 예.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예의라든지 경우라든지 그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건데 그게 고스란히 그냥 국제사회도 나가가지고 그냥 땡깡을 뿌리고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고 그냥 뭐 떼굴떼굴 굴르고 그런 거구나. 참 그래 특히 그런 거 보면 제참예 생각에서는 일본인들이 드러내놓고 일본의 저명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은 다수의 일본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조선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현장에서 양국 간의 관계에서 또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 때를 쓴다 하는데 그 때를 쓰는 거는 달리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돈 달라고 때를 쓴다. 돈 달라고 때를 쓴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일본인들에게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자꾸 돈만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확실하게 해결이 가능하면 한번 주면 끝나는데, 아니, 지금까지 몇 번을 줬는데 또 달라고 하느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딱히 그게 아니다고 반론을 할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그게 같습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리고 예, 창피한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죠. 우리가 예. 뭐 절대 빈곤 상태 있고 이러면은 그러면 뭐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한 70년, 80년 정도를 돼가는 시점이고, 나라가 웬만큼 이제 기틀을 넘어서 경제 규모가 한 12에서 12위권 정도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정신 자세라는 거가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누구한테 그냥 뭘 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정신적인 자세를 아직도 우리가 못 벗어났냐 이야기죠. 그러니 그게 그 사회 정신적으로는 근대화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덜된 더 되냐 거죠. 이야기죠. 물질적으로는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그 나는 가면서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그 수조원씩 썼는데 딴데 쓰지 말고 모아가지고 그냥 돈좀 주고 우리끼리 그냥 해결하자 이야기죠. 왜 그렇게 안 하나 이야기죠. 참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 한국인들이 그렇게 돈으로 땡깡을 피울 때 정부라고 하는 게할 일은 국민 감정, 인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장기적이고 다수의 이득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 그러질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김능환 재판관이 2015년에 이 대법원의 고등법원 판결을 노무동원 노동자에 대한 판결을 뒤집으면서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무슨 판결문에. 대법관한테 언제 우리가 건국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 오히려 그 판결을 미루었던 박근혜 정부가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그러게. 생기는 문제는 모두 재판으로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판으로 푸는 거를 자제하는 게 사법 자제고 재판으로 풀게 아니라 외교로 풀 수도 있고 또 외교로 정부가 못 풀면 민간인들이 풀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아니면은 사법부가 나서서 그런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참 난감한 노릇이지요. 네, 오늘도 뭐 박근혜 대통령 20년 때리는 걸 보니까 참 예, 참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옆에 뭐뭐뭐 가나 같은 나라가 있지 않고 일본이라도 있어 가지고 축구도 잘하게 됐고 뭐 배구도 잘하고 뭐 농구도 잘하고 뭐다 잘하게 됐잖아요. 뭐 피겨도 잘하고 뭐 옆에 그냥 너무 잘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걸 어쨌든 이겨보려고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일본이라는 그런 그 소위 그 서구 사회 빼고 가장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는 집이 경남 이웃역 통영이니까 같죠. 이 의로 좋은 기술이 이웃을 둔 효과가 예, 의로 기술을 그 따라잡는 그런 과정을 참 많이 봤거든요. 의로 기술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다 가면서 적산 가옥을 남기고 적산 선박을 남긴 다음에 그걸 조선인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신의로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고기 잡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너무나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낚인 것이 계속 혁신이 확산되고 또그 당시에 외정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일본어를 하니까 항상 그 일본의 의료 기술에 관한 그런 잡지나 이런 걸 읽으면서 그 따라가는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이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몇십 년 걸릴 걸 그냥 몇 년으로 줄이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뭐 그게 기계를 도입하더라도 독일제를 도입하는 게 일본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당시에서 어른들은 다 일본어를 아니까 금세 그냥 그걸 자기화해가지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 또 어떤 부분들을 이 저자 이야기 중에서 니시오카상 이야기 중에서 또 이야기 좀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오늘 꼭 말씀하고 싶으신 것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 단적으로 뭐이 책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예. 그 중에서
뭐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년부터 전시동원이 시작되었는데 징용은 나중에 되었지만은 39년도부터 전시동원이 되고 있었던 당시에 39년부터 45년까지 약 60만 명 정도가 전시동원으로 일본으로 갔다면은 전시동원과 관계없이 그 시기에 전쟁하던 그 시기에 돈 벌러 갔던 사람들이 그세배즉 180만 명 정도가 1939년 일본에서는 한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일본이 들썩들썩 할때 우리 조선인들은 또한 그 상황에서도 특수죄. 역시 예그 시기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많은 조선인들이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선인들이 한 명이 전시동원 될 때, 한 명이 징용될 때, 네 명이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가는 상황에서 무슨 강제 연행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영화 군함도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실제로 그런 일도 없었지만은 작업 현장에 무슨 군인이 있고 무슨 헌병이 기다리고 무슨 경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 없었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좋은 이웃으로서의 일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좋은 이웃으로서의 일본이 듯이 우리 좋은 우리의 교류와 대화와 토론의 상대로서 좋은 일본의 자유우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본의 자유우파와도 토론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2018년에 엉뚱한 판결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면 뭐좀좀 이렇게 계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그래도 이 주변 국가 가운데서 러시아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또 일본도 있고 그러지만 소위 우리가 문명 사회로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유일한 나라는 뭐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동의 적으로서 북한과 중국을 두고 있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일본과 미국이 또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일본과 우리는 사실 동맹이잖아요. 사실상 동맹인데 사실상의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쓸데없이 근거도 없이 근거나 가지고 불화를 하면 좋은데 근거도 없이 불화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역사를 좀 차분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분하게. 차분하게 보면서 당장 1억 원 달라 위안부들도 그랬고 징용공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신노동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들 1억 원 달라가 유행이 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설사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차분하게 역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일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들여다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그런데 또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숫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60만 내외 정도가 이렇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참 사람이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 입장에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나라를 떠나서 이제 거기서 생계를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그런 그 제일 동포들의 입장에서 좀한번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안 되겠느냐 이야기죠. 왜 그게 그곳에 사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우리가 좀 깊게 할수 있는 그런 그 나라가 될수 있는 그 이제 기틀이 다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도 그렇고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거는 이렇게 그냥 이 걸고 놓으면은 저기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겠냐 도대체가 얼마나 잡을 안 썩이겠냐 그렇게 생각들이 좁아가 짧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그 기업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막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부품 하나 이그 부품 하나도 국산화하기 위해서 어떤 엔지니어들이 날밤을 샌 그런 것들이 축적된 건데 그뭐 이번에 원전 산업들이 숙박시 되고 있지만 그 원전 산업도 정상화시키는데 일본 기업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을 거라고요. 예,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거가.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어쩌면 또 일본이 지금은 이제 또 경제적으로는 많이 곤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나라도 이제 사정이 옛날하고 같지 않고. 그리고 또뭐 우리하고 또 격차도 많이 축소되면서 또 그분들이 또 느끼는 아픔들이 있을 거고. 옛날에는 이만큼 차이가 나서 참 우리가 잘 살았는데 그런 것도 좀 헤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 일본이 뭐이저 올림픽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뭐 자기 일처럼 그 우리가 뭘좀 도와주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야그 정도로 머리가 안 통하냐 이야기 그렇게 응? 왜 그렇게 그냥 속들이 그렇게 그냥 좁아가지고 그냥 응? 그 일본이 저 올림픽을 하는데 그걸 또 무슨 거기다 죄를 풀 아이고 참 이렇게 근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출발하는 거 하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많은 부분이 연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책 뒤에는 2월 말경이면은 죄송합니다. 2월 말에 2월 말경이면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또 니시오카 선생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낼 계획입니다. 해서 그럼 이우연 선생님 또 같이 펴내는 걸로 예. 그야말로 한일 관계에 뭐랄까요? 블랙홀이랄까 아니면은 반일 민족주의 내지 반일 종족주의의 아성이랄까 이 위안부 문제와 징용군 문제 전시동원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한일 관계에 저는 50%는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공병호 TV의 독자들께서도 이 책을 한번 읽고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이우연 박사님 모시고 이 소개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날조한 징용공 없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없는 징용공 문제. 이게 이제 서문을 보면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는 왜단한 명의 징용공 원고도 포함되지 않는가? 니시오카 스도무 교수의 전방위 분석과 비판으로 들여다보는 역사적 진실. 솔직하게선 한 일본인의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서, 이 미디어워치에서 펴냈는데 보수의 소리 총서 1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참
항상 여러분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왜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사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올바름 정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게 뭐냐? 사실이 뭐냐? 진짜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특히 징용공 문제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제 이런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좀더 아, 다른 사람이 의문 소리 하면 또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효연 박사님 간단하게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지금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두 개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상입니다. 동상. 위안부 소녀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위안부 소녀상 성매매업소에 업소에 여성 노동자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안부가 소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등등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동상이 전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징용공 동상도 전국에 이미 10개가 세워져 있는데 세상에.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도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운동에 공병호 TV의 독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징용공 없는 문제. 이 책인데, 한번 다음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우연 박사님이 참 박사학위 논문을 아주 대단한 글을 썼죠. 조선조 말기에 그런 산림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문명의 쇠락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근데 오늘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 소개해 드렸으니까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제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진실, 정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한국 사회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오늘 여기 니시오카 스토무 교수가 쓰신 날조한 징용공 징용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